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장기 주식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직투장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저는 2021년 5월 월급으로 평당가 4,450원에 2021년 5월 11일 날 100만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종목을 선정한 방법은 2021년 3월쯤인가? 키움증권 리포트에서 에어로에서 스페이스로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 맞다.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주 관련된 업체들이 뭐 결국에는 또 성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뭐좀 관심 있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지주사 쪽에 수급이 이제 쏠리면서 주가가 상승함을 눈여겨봤었고요. 그러던 찰나에 2021년 1Q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뉴스를 보고 매수를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2021년 5월 13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조 1천억 수준의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이고, 지금 추정 펄은 약 12배 수준입니다. 제가 이제 기업 분석을 할때몇 가지 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펄이라든지 BPS, PBR이라든지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영상을 좀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추정 펄은 한 12배, 뭐 PBR은 0.8배 수준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한 1.4배, 1.4%입니다. 뭐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뭐 투자하면 은행보다는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년짜리 차트인데 뭐 계속 우하향 하다가 지금 이제 약간 좀 우상하려고 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을 보시면 한화 그 지주사 및 특수 관계인이 약 33.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국민연금이 약 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구조를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 엔진, 방산, 파워 시스템, 시큐리티, 산업용 장비, ICT 총 6가지 분야에서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60% 이상이 방산을 차지하고 있고, 이 방산 부분은 한화 시스템이 계열사로서 담당을 하고 있고, 한화 시스템은 또 상장한 기업입니다. 재무 정보를 보시면 매년 이렇게 이제 연간 매출액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처음으로 이제 배당금도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식으로 단기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뭐 배당금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뭐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다 보면 뭐 주가도 상승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도심 항공교통 UAM. 지금 뭐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주차, 저희가 출근하고 퇴근할 때뭐 출퇴근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있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뭐 세계적으로 지금 UAM 쪽의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분야에 있기 때문에 높은 성장성이 있고, 더불어 또 우주로 이제 가자 이렇게 했는데, 미래는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래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10년, 20년, 30년 정말 우주 산업이 또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경우 또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매수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리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식을 정말 깊게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정도의 수준에서 공부했고, 제가 이제 매수를 결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2021년 1Q 호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부랴부랴 이제 매수를 결심하게 되었고, 약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뭐 사업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읽으면서 좀더 깊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면서 좀 공부해보면 더 나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깊게 공부 없이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됐고, 이거를 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제가 기계 공부 없이 이런 중요 포인트만 짚고 매수를 했을 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한 궁금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몇년 안에 또100% 수익 달성했다고 또 영상을 찍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아무튼 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